품격 있는 아재, 아즈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관건 선거다 아니다. 윤석열의 민생 토론회 얘긴데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는 지금까지 모두 19차례 열렸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관권 선거 쪽에 가깝지요. MBC가 지난 9일과 10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48대 42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실제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1차적으로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선관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2년에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 대상, 지급 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정당한 직무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고 선관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홍보를 하는 건 정당한 직무 행위잖아요. 그런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횟수를 확 늘려 또는 전에 안 하던 걸 갑자기 해. 그러면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평상시 하던 것도 선거 앞두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그전엔 한 번도 안 하던 걸 올해 들어서만 19번, 그것도 주로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돼 있어요. 수도권만 무려 12번, 영남도 4번을 갔는데 호남하고 제주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나마도 광주 전남은 한 방에 묶어서 퉁친다고 하니까 지역 언론에서 광주 전남은 떨이냐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야 문재인이나 박근혜 때도 다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횟수나 내용이나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입니다. 첫 번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이나 설명회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다, 뭐 전 정부가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민생토론회는 어떻습니까? 직접 한번 보시죠.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거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아셨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 이걸 문재인이 이랬다, 민주당이 이렇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는 그렇다 쳐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하지 말라는 게 선거법이에요. 자, 다음. 장 차관들이 지역사업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민생토론회에서는 어땠는지 볼까요?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님께서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하에 원전 정책 정상화가 빠르게 추진되었습니다. 창원과 경남이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같은 SMR 생산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투자, R&D 지원과 정책 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안 지역 주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에서 현재
태안이 우선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산 반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협력해 지원하겠습니다. 계획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 뭐 또 진입 도로를 비롯한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산단 같은 것을 조성을 할 때 이런 폐수 관거라든지 이 저 진입 도로를 기업 부담으로 하는 거는 이건 부당하다고, 이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충남의 기업 혁신 파크에서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기재부에다가도 한 거나 다름 없어요. 추진하면 됩니다. 오케이. 창원을 원전업계의 삼성전자로 육성하겠다. 무슨 철도나 도로, 연구개발기지 예산을 팍팍 밀어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신 거 말고도 가는 데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경찰병원 건립, 항만에 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다닙니다. 선관위는 이런 걸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건 물론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신설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도 공무원 교육용으로 자료를 발간하는데요. 2016년 20대 총선 때 발간한 자료를 보면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 발표. 구체적으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나 특별소비세 인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걸 위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세제 완화, 군사보호구역 해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천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 제한 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을 키워왔고 자체 발광 O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냈습니다.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고 세금 깎아주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하고 하지 말라는 말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행안부 자료에는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장차관들이 지방 방문해서 건의사항 듣고 지역정책 발표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토론회에 장차관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지역 지자체장, 그것도 국힘 소속만 불러서 민원 들어주고 공수표 남발하죠.
우리 고속철도가 조금 늦어진다. 착공이 늦어지고 그러면 준공도 늦어지지 않겠느냐 많은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제가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하여튼 6월 말까지 그 적정성 검사를 끝내고 실시 계획을 실시 설계를 거쳐서 내년 중에는 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아까 얘기해 주신 한 아세안 국가정은 조성하고 남북 내륙 철도 이거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19번 민생 토론회 하면서 약속한 거 다 하려면 대략 천조 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방비가 천조 원이라는 의미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천조국 반열에 올리는 건가요? 자, 앞에서 미뤄둔 얘기가 있죠. 박근혜하고 문재인 때는 어땠냐? 그냥 이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건 그나마 총선이 있던 해의 2월부터 3월 11일까지만 추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뭐 윤석열처럼 무슨 개발 공약 남발하고 다닌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주로 의료진 격리하고 방역 현장 점검하러 다닌 겁니다. 윤석열은 강릉 청년과의 대화나 입틀막 사건이 벌어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같은 건 포함하지도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렇게 정했죠. 지금까지 뭐 하다가 선거 앞두고 하겠다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